함성을 던져라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오늘은 여자부 2라운드 경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서울시청과의 경기를 지금부터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남개발공사가 이 마지막 경기가 삼척시청과의 경기였는데요. 경기 막판에 극적인 버저비터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희경 선수의 이 버저비터 골로 삼척 강팀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서울시청은 4경기에서 무패행진.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강팀을 만나면서 모두 패했네요. 네, 아쉽지만 뭐 부산과 SK를 맞이하면서 패를 했지만 아직까지 4위를 잘 지키고 있고요. 오늘 경기를 꼭 승리를 해야지만이 이 4위에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자부 경기는 한 경기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팀에게 모두 승리가 필요한 오늘 경기, 두 팀의 화끈한 경기 기대하면서 중계방송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 SK 포크스 아레나입니다. 여기는 다시 청주 SK 호크스 아레나입니다.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청과의 맞대결입니다. 자, 경남개발공사,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지막 경기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버저비터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최근의 흐름이 좀 주춤했던 경남개발공사였습니다만 이 삼척과의 경기에서는 항상 좋은 흐름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팀인 삼척을 이김으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섰고요. 네. 선수들 또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근성을 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서울시청은 송혜림 선수의 공백을 강다혜 선수가 완벽하게 메꿔내면서 이 올 시즌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다혜 선수가 정말 많은 득점포를 가동해줬고 또한 피벅플레이를 살려주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강다혜 선수 이에 우빈아 선수까지 지금 많은 도움을 주면서 팀의 분위기가 한층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개발공사 현재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고요. 반면에 서울시청이 4승 2무 4패. 현재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매 경기마다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의 차이가 1점에서 2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위가 경기 때마다 바뀌고 있어요. 네. 오늘 서울시청이 이기게 되면 부동의 4위를 지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경남이 이기게 된다면 경남이 또한 4위를 꿰찰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여자부 선수권에는 세 팀이 진짜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 2, 3위의 이제 승점 차이가 다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위권 싸움에서 이제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서울시청 간의 맞대결이 잠시 뒤 이어지겠는데요. 자, 경남개발공사 이 감독이 교체가 됐고 이 2순위 신인 선수인 정윤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남개발공사는 평균 실점 부분이 25.2점으로 수비가 좋은 팀, 그리고 골키퍼가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시청은 반면에 이제 공격이 조금 더 나은 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청의 외곽 슛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득점이 25.9점으로 지금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강다혜 선수가 75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개인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있고요. 경남에서는 허유준 선수가 좀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63골을 기록하며 현재 개인 득점 랭킹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는 서울시청이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한 점차 1분을 채 남겨두지 않고서 김은경 선수의 이 중거리 슛이 들어가면서 1점 차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양 팀이 육미선상의 득점이 좀 더 많이 나왔고 또한 서울시청의 왼쪽 백에서의 활발한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득점 분포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6일 마산 경기에서는 서울시청의 한 점 차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 이제 막아야 되고 강다혜는 뚫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영 골키퍼 워낙 세이브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슈터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골키퍼이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강다혜 선수는 박세영 선수를 뚫어야지만이 오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득점 2위에 올라있는 강다혜 그리고 세이브 부분 1위에 당당히 올라있는 박세영은 100,
48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섭니다. 김은학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는 김학영과 노희경, 김미연과 박세영, 정현이와 여지원, 김진희와 김혜진, 김보은과 허유진, 그리고 이설화, 박하연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올 시즌부터 이제 최성훈 감독을 대신해서 김은학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였고요. 이에 맞서는 서울시청 정현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죠. 손민주와 송지영, 강다혜와 김희슬, 이수민과 최수민, 나혜린과 김선혜, 양세슬, 박수정, 우빈나와 윤혜진, 홍순정, 그리고 김은경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양 팀 다 뭐 1라운드에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네. 어느 선수가 키플레이어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충분히 대비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은퇴 후 다시 복귀한 최수민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가면서 이제 안정된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9번호 정진영 심판이 경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키플레이어도 선정이 됐는데요. 창과 방패의 대결로 좀 추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강다혜 선수와 박세영,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는 허유진 선수가 좀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김학영과 노희경 2년차 선수들의 활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뭐 박하연 선수가 리더를 잘 해주고 있지만 레프트백의 허유진 선수가 주 득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김보은 선수가 스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팀에서 이 수비 역할과 스틸을 같이 병행하면서 좋은 리듬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급신인 우빈나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우빈나 선수가 이번 시즌에 27골을 현재 득점하고 있습니다. 우빈나 선수가 이 서울시청 이 플레이에 많이 녹아내려지는 과정이 첫 게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통해서 우빈나 선수가 이제 서울시청의 이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요.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으면서 자신은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고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반전 30분 경기 먼저 서울시청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원에서 이제 우빈나 선수가 먼저 경기를 조율하게 되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오늘은 뭐 강다혜 선수가 먼저 스타트로 들어오지 않고요. 네. 김은경 선수가 스타트로 들어오는데요. 아마 1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김은경 선수의 슛이 박세영 골키퍼를 몇 번 뚫었기 때문에 정연호 감독의 아마도 작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서울시청. 우빈나 이어받고 왼쪽으로 갑니다. 김은경 조금 더 왼쪽으로 윈플레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돌아왔고요. 우빈나 호핑 이후에 오른쪽 측면 슈팅이 만들기 어려운 서울시청의 공격입니다. 자, 이만큼 이 수비가 좋은 경남개발공사 왼쪽에 열렸네요. 네,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은 김은경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면서 오히려 왼쪽 바로 백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윈쪽에 있는 윤예진 선수에게 바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네, 서울시청의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윤예진.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천천히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자, 왼쪽에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 박하연 밀고 잘하면서 그대로 슈팅. 하지만 손민재 선방. 네. 자, 지금 기습적인 1대 메인팅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손민재 골키퍼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경기 초반에 기선제압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김은경, 우빈나가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윤혜진과 주고받고 있는 우빈나와 김은경. 다시 오른쪽 이동. 좀 더 측면으로. 중앙에서는 김은경, 우빈나 시동을 걸고 45도 각도 다시 왼쪽으로. 자, 왼쪽 측면에 오늘 윤예진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초반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발이 빠르고 재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왼쪽의 플레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호핑, 패스, 우빈나 다시 한번 공 떨궈놓고 측면 그리고 패싱 사인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빈나 이어받았고요. 밀어붙였던 경남개발공사의 수비입니다. 노희경 선수가 타이트하게 우빈나 선수를 끌어내줬는데요. 지금도 우빈나 선수의 찬스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빠른 슈팅이 필요한 서울시청. 스카이 네, 패스! 하지만 라인 크로스예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역습으로 단계. 그대로 밀고 들어갔고요. 손민재 세이브! 오늘 경기 벌써 두 개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들어왔어요. 바운드 슈팅. 2대0으로 앞서나가는 서울시청. 지금도 손민재 골킵 선방에 이어서 빠른 미들 속공이 마지막에 윤예진 선수의 손끝에서 득점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오늘 두 개의 세이브를 추가하면서 모두 116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던 손민지. 반면에 윤여지 선수는 오늘 경기 벌써 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현이 찬스예요? 이번에는 뚫어내는군요. 네. 자, 지금은 정현이 선수 본인 찬스였는데 한 박자 조금 옆을 보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요. 네. 오히려 이것이 손민지 선수를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양 팀에는 신인 드래프트 1순위, 2순위 선수가 지금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빈나와 정현이 선수의 맞대결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정현이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인 선수들의 이 자존심 대결도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네. 우빈나가 중앙으로 김은경, 다시 오른쪽 패스 연결. 한 바퀴 빙글 돌면서 흘려놓습니다. 오른쪽 측면이었는데요. 자, 세이빙으로 공을 따내고 있는 박하연. 허유진 빠르게 건너갑니다. 중앙 돌파. 그대로 왼쪽 김혜진 이어받고 박하연이 씁니다. 네. 자, 지금은 최수민 선수가 라인 안쪽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침대 도로가 주어집니다. 박하연의 점핑 동작 이후에 최수민 선수는 이제 6m 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7m 드로 준비하고 있는 김혜진. 10m 드로 상황에서 이제 나일린 선수가 골문을 대신 지키게 되는 서울시청. 이제는 1대1 그대로 스팅 들어갑니다. 다리 사이로 깔끔하게 오늘 경기 원점을 돌려놓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의 득점포가 정말 대등하고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 빠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책이 나오면 바로 속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김은경 1대1. 윤혜진 이어받고 중앙으로 이동. 우빈나. 반대편. 하지만 패스미스 공을 놓쳤습니다. 자, 빠르게 밀고 들어왔죠. 경남의 공격. 그대로. 네. 선방입니다. 지금은 얼굴이에요. 네. 자, 하지만 미들 속공까지 이어져야죠. 네. 김보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지금은 손민지 선수의 얼굴 쪽으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손민지 선수가 미리 움직이지 않고 각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슈팅 던질 공간이 좀 적었어요. 네. 점핑 이후에 45도 앞에서 슈팅이었는데 정직하게 얼굴 쪽으로 향했군요. 물론 뭐 고의적인 슈팅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손민지 얼굴 쪽으로 슈팅이 향했습니다. 네.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충격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네. 자, 김보은 선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사과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빈나, 김희슬 다시 중앙으로. 우빈나가 오늘 경기 아직은 슈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진, 우빈나 쪽으로 좀 더 중앙 오른쪽. 그리고 밀고 들어가고 슈팅! 네. 좋은 수비! 또 하나의 세이브 추가 박세영! 김희슬 선수의 정말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졌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1대1 슈팅 찬스였는데 그보다 더 뛰어났던 박수영의 선방수가 펼쳐졌던 경남개발공사. 경남의 공격.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마운드 슈팅. 하지만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고요. 그렇습니다. 조현진 선수가 바깥쪽으로 페인팅을 치면서 끝까지 끌고 들어갈 때 김희슬 선수가 뒤로 물러났거든요. 네. 자, 라인 안쪽까지 밀려나면서 7m 드로가 주어집니다. 경남개발공사 오늘 경기 두 번째 7m 드로가 주어졌습니다. 7m 드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나일린 선수가 골문을 지키게 되는 서울시청이고요. 자, 이번에는 김보은 선수가 7m 드로를 준비합니다. 신장이 좋은 김보은 7m 드로! 막아냈어요? 막혔네요. 네. 나일린의 선방. 손에 맞고 골대 맞고 앞서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가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나일은 골키퍼의 7m 선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벌써 하나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예측이 좋았던 나일은 좋은 선방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우빈나 반대편 오른쪽 측면 갈라놓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천천히 돌려놓으면서 김희슬 그리고 김은경 제라스팅! 다리 사이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김은경의 득점. 경남의 드로우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빨리 올라와 있고요. 자, 두 명 사이 밀고 들어갔던 김학영 파울을 얻어냅니다. 뒤쪽에 정현이 박하연 왼쪽으로 갑니다. 허유진 아직까지 경남에서는 허유진의 득점포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허유진 선수 쪽에 김 선수가 많이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슈팅 콧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희슬 선수에게는 측면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허유진의 대인마크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박하연 이어받고 중앙으로
하지만 공과 상관없는 지점. 네. 옐로 카드까지 이어집니다. 김선혜 선수가 김보은 선수를 미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경고가 주어지죠. 안쪽에 피버 플레이. 패스가 끊겼고요. 빠르게 속공 전개. 반대편 비어 있습니다. 윤혜진 이어받았죠. 그대로 1대1에서 네. 오늘 경기 3득점째 윤혜진. 경기 초반에 흐름을 타고 있는 서울시청의 윤혜진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청은 상대 실책이 나오면 3명씩 속공을 띄워주고 있어요. 네. 4대1로 두 골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박하연 돌파. 정현이 이어받고 돌아오는 거 다시 박하연. 정현이가 중앙에서 측면 내주고 박하연입니다. 지금 정현이 선수가 욕심을 좀 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심장을 이용해서 슈팅이 필요합니다. 패싱 사인 그대로 슈팅. 마음이 급했던 허유진의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우락 감독이 충분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던져줘야 될 선수 이제 허유진 선수인데 상대 수비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득점포 가동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빈나 중앙에서 호핑 앞쪽으로 밀어주고 피어 플레이! 다시 한번 박세영의 네. 오른발에 걸렸네요. 계속되는 선방쇼 박세영입니다. 내가 왜 국가대표 골키퍼인지 오늘도 증명해 보이는군요. 네. 정말 멋지게 이중 점프로 막아냅니다. 네. 빠르게 이동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정현이 이어봤습니다. 중앙입니다. 욕심을 안 내요. 먼저 던졌군요. 네. 손에 맞고 골대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손민재 골키퍼 선방이 좋은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코가 얼얼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현이 선수는 지금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한번 기록해봤는데요. 뭐 아직까지 신인 선수이다 보니 배짱 부족, 조금 더 배짱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슈팅이나 어시스트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선수인데 네. 아직까지는 신인 선수라는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김은경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어려운 패스에 둘 다 공을 놓쳤고요. 이번에는 디펜스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뒤쪽 밀어주고 먼저 영슛! 네. 이번에는 김은경의 득점! 신장이 좋기 때문에 워낙 높은 타점에서 강력하게 꽂아나왔던 김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경 선수의 장점은 슈팅의 타점도 높고 타이밍이 일반적인 선수들과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연호 감독은 이 김은경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경남 때는 유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2 석점차 뒤져있는 경남의 그렇죠. 경기가 먼 거리 또다시 네. 빗나갔던 이번에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던 정현이었는데 두 번째 슈팅마저 불발입니다. 우빈다 빠르게 밀고 들어가죠. 짧게 측면 내주고 윙플레이! 안쪽으로 득점 성공! 네. 송지영 선수의 득점이 기록이 됩니다. 자, 경남의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데요. 자, 예상대로 김우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순식간에 지금 네 골 차로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실책을 서울시청이 기다리지 않고 속공으로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수비를 지금 식스 썼는데 잡아봐. 많이 나오는 변형을 수비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소소하고 돼 지금. 응? 이거 넓혀놓고 한 넓혀놓고 수비 나올 때 공이냐고 둘이 2대2 스킨드플레이 하고 양쪽 윙들에 한 번씩 감아주고 그다음에 디펜스가 지금 안 되는 거야 또 수비가 어?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잡아야 돼 형이하고 저기만 지금 다시 와봐 공훈아 지금 이 공간이 넓어 안 넓어 네가 와 여기 끌고 들어갈 때도 완전히 끌고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1대1 위드라고 공 주고 주고 하고 뭐 뛰어줘봐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괜찮아 전체적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김우락 감독의 주문이 상당히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의 수비가 6-0의 수비에서 많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다리지 말고 양쪽 윙 선수들이 뛰어주는 부분과 피벗 플레이를 이용한 세트 플레이를 지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공격체계 현재 6대2 4골 뒤져있는 경남입니다. 노희경 경기 투입 천천히 두고 봤습니다. 왼쪽으로 이동 중앙에 노희경 중앙 돌파 반대편 오른쪽 측면으로 갈라놓습니다. 불안했던 패스 어렵게 따내고 있는 경남 그리고 박하연 다시 뒤쪽으로 노희경
자 밀고 들어가고 박하연 오른쪽 측면에 윙플레이! 네 벗어났어요. 나가는군요. 지금은 만들어가는 빌드업 스텝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자 마지막 김하경 슈팅이 살짝 빗나갑니다. 뒤에서 뛰는 주문학 감독이 주문인데요. 수비에서도 지금 많이 구멍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던 김은경 선수가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슈팅 공간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네. 기다려서는 안 되죠. 구빈나 측면 연결 스토너코 이번에도 윙플레이 만들어봅니다. 솔스청! 점프하는 동작 지금은 히스리 올렸습니다. 네. 옐로 카드까지 연결되는군요. 윤예진 선수가 재치 있게 뛰어오를 때 지금 김학영 선수가 가운데 네. 라인 안쪽에서 수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7m 드로우가 좋아졌고요. 조금 전에 수비했던 김학영. 김은학 감독에게 뭔가 또 다른 작전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강대희 선수가 슈팅을 준비합니다. 7m 드로우. 박수영과 1대1. 강대희. 자, 막았어요. 박수영이 선발. 네. 오늘 경기 두 명의 키플레이어. 박수영이 네. 먼저 앞서 나갑니다. 세영 선수가 이 막을 때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개인 득점 랭킹 2위와 세이브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수영이 맞대결이었는데요. 역시 1위가 좋군요. 네. 박수영이 앞섰습니다. 지금은 김진희가 경기 투입되어 있는 성남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 부상에서 거의 다 이제 완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재활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경기에 이제 투입이 될 정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골대 맞고 이번 시즌도 불발입니다. 김은경 빠르게 건너가면서 오른쪽 측면 김희슬이 밀어줍니다. 여기 왼 네. 오른쪽에서 송지영이 마무리. 지금 점수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득점은 하지 못하고 지금 상대의 미들 속공을 계속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경남의 공격은 골대불은 빠르게 역습으로 진행했던 서울시청이 득점에 연결시키면서 이제 다섯 골차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김진희 시동을 걸고 때렸습니다. 높은 벽 걸렸네요. 자 지금 브룩에 걸린 볼이 떨어지면서 김진희 선수 다리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은경이 이어받고 급하게 경기를 풀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서울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실책이 났을 때 빠른 미들 속공 그 이후에는 지공 플레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은경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천천히 돌려세웠습니다. 우빈나가 왼쪽으로 빠져있고 김은경이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김은경 자 돌아 나오면서 뒤쪽 돌려놓고 우빈나가 왼쪽으로 이동. 다시 중앙. 살짝 불안한 패스 어렵게 공을 따내고 있는 김희슬. 우빈나. 피벗 쪽으로의 연결이 어려워요. 하지만 네. 지금 벤치에서 정현호 감독은 피벗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에서 이제 정현호 감독이 네. 김선호 선수를 보라고 하지만 지금같이 우빈나 선수가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빈나의 슈팅 불발이었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냈던 김은경이었고요. 다시 우빈나 쪽으로 그렇죠. 두 번째 슈팅! 네. 하지만 박수영에게 걸렸네요. 그리고 빠른 속공. 네. 전방으로 길게 김은경 바로치기. 그리고 송지영. 바로치기 성공했습니다만 서울시청은 빠르게 경기를 만들어갈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지공으로 돌립니다. 박세웅 골키비 이렇게 속공 패스를 미스한 적이 이번 리그에서 처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빈나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득점. 지금은 뭐 우빈나 선수의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경남의 중앙 수비가 너무 헐거워졌어요. 네. 자, 우빈나 선수가 던져줘야지 수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뒷공간이 그러면 김선혜 선수가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중앙의 김진희 왼쪽으로 이동. 허유진, 김진희.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고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자, 발에 맞았죠? 또 발에 맞아요. 네. 송지용 선수가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공격권 내줬습니다. 우빈나입니다. 지금 이 경남의 공격은 막혀있고 잔실수가 지금 여러 차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서울시청은 지공과 속공을 확실하게 나눠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허유진 선수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았으면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세 차례 슈팅을 던졌는데 아직까지 한 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허유진이었습니다. 우빈나 이어받았죠. 갈라놓습니다. 왼쪽에 딸렸습니다. 네. 윤혜진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는 공격에서 가장 많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윙에서의 득점이 윤혜진 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네. 먼 쪽과 가까운 쪽을 다양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득점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후보가 좀 많이 벌어지는 전반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슈팅 던졌는데 다시 한번 손민지에게 걸렸고 세이빙 상황. 네. 자, 리바운드 상황에서 다시 서울시청이 홀을 가져갑니다. 이제 김 선수가 골을 따내면서 손민지 선수의 세이브가 하나 또 추가가 되죠. 네. 윤혜진과 김은경 중앙에 우빈나. 오늘 윤혜진은 벌써 네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빈나 던져야죠. 롱슛. 네. 하지만 정확하게 공을 따내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허유진과 정현이 중앙으로 빠르게 밀고 그렇죠. 들어가고 슈팅까지. 네. 자, 지금 과감한 슈팅까지 좋았는데 다시 한번 손민지에게 걸렸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또다시 호수리 올렸습니다. 자, 지금도 정현희 선수의 이 슈팅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앞에 있는 수리가 밀어서 넘어지긴 했지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지금은 김진희 선수가 자치중을 실어서 던졌는데 네. 마운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던 경남개발공사의 김진희입니다. 지금은 김진희 엄청난 골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끌고 들어가는 파워도 좋지만 네. 슈팅의 이 스냅이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골키퍼도 알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강다희 선수와 함께 우빈나가 함께 동시에 투입이 되어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우빈나, 강다희. 우빈나가 이어받고 오른쪽 측면 김희슬. 자, 이동하면서 강다희 쪽으로 먼 거리. 자, 이번에 블락킹에 걸렸어요. 김보은 선수의 이 블락킹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리바운드가 아쉽네요. 다시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김희슬과 우빈나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 호핑 이후에 강다희는 측면 내줍니다. 김희슬 패싱 사인. 우빈나 다시 이어받고 피벗 플레이. 안쪽으로 찔러줬는데 밀어내고 있는 김보은. 하지만 빠른 슈팅이 필요한 서울시청입니다. 우빈나 그렇죠? 이어받았죠. 슈팅! 네. 받자마자 슈팅으로 득점 연결 우빈나. 지금도 빠르게 던져주긴 했지만 이 코스가 박세영 골키퍼에게 읽히긴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왜 신인들은 코스 1순위로 서울시청으로 이제 영입이 됐는지 이유를 오늘 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부진 선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지금 심판이 구도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 피벗과의 몸싸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 있었거든요. 김은경과 김보은 선수의 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이어받고 측면. 공을 놓쳤던 허유진. 다시 한번 중앙에서 노희경입니다. 뒤쪽에 김진이 이어받고. 안 나오면 던져요. 롱슛! 네. 또 한번 던져봅니다만 이번에는 손민지에게 걸렸습니다. 김진이. 슈팅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남개발공사인데요. 네. 반면에 손민지 선수의 세이브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많이 나와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 네. 마지막 순간에 손을 끝까지 들어주기 있기 때문에 손민지 골키퍼도 방어가 좀 쉬워집니다. 자, 오늘 경기 벌써 5개째 세이브 기록하고 있는 손민지입니다. 강다희와 우빈나 왼쪽으로 이동. 그대로 개인 돌파 슈팅! 또다시 슈트스. 그리고 옐로카드까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푸싱 파울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희경 선수가 돌파하는 강대일 선수를 손으로 밀었기 때문에 네. 푸싱 파울에 2분 경고가 주어지죠. 그리고 7m로 연결 윤혜진 박세영과 1대1. 네. 이번에는 템포 싸움에서 앞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습적인 슈팅으로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던 윤혜진입니다. 벌써 오늘 경기 5개의 득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혜진 선수는 윙을 세워놔도 잘하지만 네. 센터백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정연호 감독은 이 윤혜진 선수를 다양하게 플레이에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빈나와 이 강다희 선수가 모두 빠져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정화의 박하얀 중앙으로 갑니다. 그대로 슈팅. 지금 3명을 달고 이번에 디펜스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박하얀입니다. 박하얀 선수가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선혜 선수가 앞쪽에서 지금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경남의 공격. 박하얀의 왼쪽으로 허유진.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막아버렸죠. 하지만 손민지의 또 하나의 그림 같은 전방이 만들어집니다. 네.
리버 플레이 잘 찔러주고 돌아서면서 김보은의 슈팅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손민희 얼굴 표정은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계속되는 경남의 공격. 뒤쪽으로 흘려놓고 노희경 왼쪽 돌려놓습니다. 뭐 또 연결이 됐어요. 찔러주고 도망쳐요. 네. 손민재 또 다른 엄청난 슈퍼 세이브. 이번에는 김혜진마저 막혔습니다. 자, 지금 경남개발공사는 피벗 플레이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마지막에 이 손민재 선수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차례 피벗 플레이. 한 번은 김보은, 한 번은 김혜진. 하지만 모두 막아냈던 손민재입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고 있으면 공격이 자연스럽게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11대 3입니다. 고민나, 강다혜. 철저하게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로테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정현호 감독. 강다혜 이어 받고 왼쪽으로 이동. 중앙에서 호핑, 김희슬 중앙에 있고 우빈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그리고 윙플레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네. 오른쪽 측면에서 득점 성공. 이번에는 송지영. 서울시청은 양쪽 윈 선수들의 득점이 정말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나 선수는 신인 선수인데요. 네. 여기서 시야가 상당히 넓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슈팅을 때리는 척 하지만 지금은 송지영 쪽으로 도움을 만들어줬습니다. 노희경 이어봤습니다. 박하연이 밀고 들어가죠. 노희경 중앙으로 이동. 찔러주고 피벗 네. 플레이. 이번에 통했군요. 김보은. 오랜만에 득점을 추가하는 경남개발공사.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서울시장의 수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공간, 피벗의 공간이라고 김은학 감독이 작전 타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이제서야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중앙에서 공격을 조율합니다. 주고받는 패스가 지금 그림같이 잘 연결이 됐는데 슈팅은 없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우빈나. 다시 왼쪽 강다혜. 그리고 우빈나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패스 연결. 자, 이번에 네. 던졌는데 다시 막혔군요. 여전히 박수영 골키퍼의 오늘의 선방 계속 이어집니다. 김혜진이 많이 내려와서 아, 오펜스 파울이죠. 김혜진이 밀고 들어갑니다. 공격권 다시 가져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최수민 선수가 앞쪽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오펜스 파울을 잘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은 작전 타임 부저가 울리긴 울렸는데요. 네. 아, 작전 타임 부저가 아니었고요. 경기 감독관이 좀 어필을 좀 강하게 했던 김은학 감독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오펜스 파울 과정에서의 김은학 감독의 어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정현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작전 타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네. 또 계속 이어가야 될 플레이를 설명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 한번 경험했었지? 어? 경험 한번 했었지? 떨어지면 안 돼. 정상적으로 수비하고 지금 피벗 챙기면서 넘어가는 걸 갖다가 그 다음 사람들이 피벗을 챙겨주라고. 사다리를 윙으로 몰아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지금 다섯 개 스카이 알았지? 아, 바로 하지 말고 예전처럼. 바로 해. 바로. 들어갔다 나오지 마. 바로 해. 바로. 골 좀 돌리다가. 여기 좀 중요하다. 자, 정현호 감독은 이제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한 이 작전 타임이었는데요. 네. 자. 선수들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잡아주는 네. 모습이고요. 자, 김혜진 선수의 파울 장면입니다. 자, 지금 왼손 밀고 들어가면서 후식 네. 파울. 자, 공격자 파울이 주어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나왔던 네. 오펜스 파울에 대한 김은학 감독의 이제 어필이 있었는데요. 네. 자, 김혜진 선수가 드라이빙으로 크게 돌아오는데 대각 쪽에 서 있던 선수에게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렇습니다. 김은경 피벗 쪽 찔러주고 우빈나 이어봤습니다. 호핑 이후에 뒤쪽으로 김희슬. 다시 김은경. 서울시청의 공격. 김희슬의 중앙으로 이동. 측면 내주고 우빈나. 슈팅 1차 페이크. 두 번째 슈팅 네.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쪽 수비에 의해서 파울이 범해졌기 때문에 네. 7m 들어가 선언이 됩니다. 우빈나.
김연아 선수가 지금 45도 각도의 붕마 페이크 그리고 두 번째 동작에서 슈팅을 만들었는데요. 김혜진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고 이제 윤혜진의 7m 드로 쏩니다. 한번 페이크에 이어서 완벽하게 지금 박세영을 돌려 세웠습니다. 네. 영리하게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골키퍼와의 타이밍 싸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빈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박하인과 정현이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공을 놓쳐요. 서울시청 빠른 기억습. 최수민 잡아놓고 1대1 상황 골대 안 들어갑니다. 아쉽네요. 최수민 선수의 속공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은퇴 이후에 다시 복귀한 최수민. 지금 1대1 상황에서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하지만 최수민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하면서 수비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오이경 밀립니다. 오펜스 파워를 유도하기 위해서 빠르게 옆으로 붙여주긴 했지만 네. 완벽한 오펜스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뛰는 경남의 공격. 허유진 중앙골과 쏘아서 맞췄습니다. 손민진 그리고 빠르게 하프라인 건너왔고 서울의 공격 중앙에서 김은경 이어받고 한번 쳐놓고 측면으로 공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공으로 천천히 숨고르기 이어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서울시청은 리듬을 잘 이끌고 가다가 상대가 밀어붙일 때 실책이 나오면 또 무섭게 따라온다는 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지만 수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슬러주고요. 김희슬 1대1 네. 성공! 자, 오랜만에 앞쪽으로 찌르는 풀업 플레이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서울시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서 있지 않고 볼을 주고 나면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이 빈공간 찬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습적으로 찔러줬던 윤혜진 선수의 패스가 좋았고요. 이 패스는 정현우 감독의 박수를 불러냈습니다. 여기에서 네. 또 팀업 플레이. 김보은 다시 한번 통하는군요. 수비를 뚫어내면서까지 김보은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됐고요. 네. 수비에 밀렸지만 김보은 선수 침착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오늘 경기가 모든 면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김은학 감독인데요. 어느덧 이제 득점이 9골까지 뒤져 있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한번 천천히 공격을 조율합니다. 우빈나 선수가 이제 2017년도에는 18세 이하 대표팀에서 아시아 선수권까지 우승을 만들어냈고요. 네. 중고 선수권 대회 홍지 정산으로 우승을 이끌면서 이제 1순위 신인으로 지금 당당히 팀에 입단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신인 선수답지 않게 다부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 팀을 조율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시브 사인은 올라와 있고 빠른 슈팅이 필요한 서울시청 우빈나 앞쪽으로 찔러주고 피벗 플레이. 네. 하지만 라인 크로스. 박하야, 노희경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찔러주고 김보은은 오른쪽 측면으로. 자, 지금은 볼이 라인에 있을 때 떠 있는 볼은 잡아도 되지만 네. 땅에 붙어 있는 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공이었죠. 그렇죠. 너무 허무하게 다시 한번 공격권을 내주고 있는 경남입니다. 그리고 우빈나 서울시청은 일단 공을 잡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천천히 뒤쪽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다혜 그리고 우빈나가 오른쪽으로 김희슬 자 오버스텝이죠. 그리고 김보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혼자 개인 돌파 1대1 상황에서 스팅업이 오늘 일단 경남에서는 김보은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3득점째.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이 실책하게 되면 경남개발공사의 김보은 선수가 속공도 빠르고 네.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정현우 감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에서 강다혜가 이어받고 돌파까지 하지만 뒤쪽에 버티고 있는 박세영 두 번 연속 네. 좋은 선방. 정말 박세영 선수도 오늘 엄청난 선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희경이 빠르게 갑니다. 측면 내주죠.
김학영, 다시 노희경. 사실 이 김학영과 노희경 선수가 오늘 경기 좀 살아나야 경남개발공사도 좀 쉬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 오른쪽 라인이 좀 막혀있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양쪽 윙의 득점이 거의 없어요. 네. 서유진도 오늘 경기 아직까지 무득점. 노희경 측면 열어놓고 돌아 나오면서 패스 이어받고는 허유진. 박하연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허유진 본인이 직접 가는군요. 네. 오늘 경기 첫 득점. 여섯 번째 슛팅 만에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허유진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유진 선수가 외곽에서 던져주는 선수인데 오늘은 수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파고 네. 들어가는 슈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 약 20여초 남아 있습니다. 서울청의 마지막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돌아 나오면서 강다혜. 자 뒤늦게 패스 연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동 짧게 던져놓고 10초 남아 있는 공격 상황. 자 이제는 던져야 되는 상황이죠. 받고 네. 던집니다.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강다혜 전반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강다혜 슈팅. 전반전 30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7-15. 서울시청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뭐 경남개발공사는 오늘 공격에서의 플레이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후반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부 2라운드 경기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서울시청과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뒤 이제 후반전 경기 중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 SK 호크스 아레나입니다. 함성을 던져라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청주 SK 호크스 아레나입니다. 2라운드 경기 경남개발공사와 서울시청과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6일 마산 경기에서 1라운드 경기 25-24 서울시청이 한 점차 승부였는데 네. 오늘은 전반전에만 스코어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윤혜진 선수인데요. 전반전에는 6득점이었어요. 자 지금 뭐 윙에서 찬스가 주어지면은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본인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속공으로 인한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전에 리드를 만들어냈던 윤예진. 양 팀을 합쳐서 가장 많은 득점인데요. 오늘 특히 서울시청은 양쪽 윙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윙에서부터 슈팅이 성공적으로 나오면 수비가 벌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 가운데 쪽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연호 감독은 오늘 그 부분을 선수들에게 지시를 잘 내린 것을 보여요. 그렇습니다. 특히 윤혜진 선수의 오늘 6득점이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의 지금 득점 성공률입니다. 경남의 반격 시작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허유진 이어받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 노희경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김보은에게 다시 노희경 이어받습니다. 박하연이 왼쪽으로 빠져있고요. 자 밀고 들어가는 노희경이 오른쪽으로 살짝 허유진 공을 놓쳐요. 네. 공격권 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격 전개 서울이 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서울은 오늘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지금 허유진 선수가 페인팅을 칠 때 앞쪽에 있던 최수민 선수가 한 번에 떨어지면서 지금 빈 공간에서 조금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중앙에는 우빈나, 김희슬. 서울시청에서는 이제 양세슬의 부상으로 김희슬 선수가 이제 오른쪽 백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슬 선수는 정말 팀에서의 살림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김희슬 선수와 이 김선아 선수의 이 두 선수의 세트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희경 밀고 들어왔죠. 하지만 이번에 우빈나 선수의 파울입니다. 유니폼을 잡아당깁니다. 허유진의 왼쪽에 김혜진. 중앙에 노희경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박하연. 허유진과 박하연 선수가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자 오랜만에 오른쪽 측면 슈팅 없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김보은 돌아 나오면서 이번에 수비자 파울. 빠르게 경기 재개. 이번에 네. 윙플레이 오랜만에 통했네요. 김혜진 선수가 왼쪽 윙플레이로 후반전 첫 득점을 만들고 있는 경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윙슛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후반전 네. 초반부터 윙슛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에 그렇게 좋았던 이 손민재, 이 강호열. 자 이번에는 김혜진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네. 서울의 공격 우빈나 중앙에서 자 왼쪽으로 짧게 던져놓고 밀고 들어갑니다. 45도 네. 자
완벽하게 각도를 만들어냈던 강다혜의 오른손 슈팅. 자, 강다혜 선수가 전반전에는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후반전엔 들어가자마자 1대1 페인팅으로 완벽한 차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박하얀 오른쪽 중앙에 다시 한 공 이어받고 천천히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자, 노희경과 박하얀, 이 허유진 이 세 명의 선수는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희경 이어받았죠. 측면 내줍니다. 돌아 나오면서 이번에 그대로 스팅! 자, 경남도 이렇게 좌우 윙플레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전 이후에 이 김은학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 내린 부분이 네. 아마도 양쪽 윙 선수들의 슈팅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한경 선수가 45도 각도 돌아 나오면서 라인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고 슈팅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공격, 박세영의 선방! 막혀있네요. 자, 이렇게 좋은 선방 이후에는 공격수들의 이제 득점이 좀 필요한 경남인데요. 그렇습니다. 허유진 밀고 들어갑니다. 45도 각도 여유있게 돌파까지. 네. 돌파슛 성공. 경남에 이렇게 무섭게 또 따라붙게 되면 네. 점수 차이가 빨리 좁혀집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청도 실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경남인데요. 자, 뒷골 연속 만들어가면서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김희슬. 서울의 공격 우빈나 이어받고 천천히 이동 뒤쪽 풀려놓습니다. 이어플레이 돌리면서 슈팅. 네. 하지만 7m 드롭. 자, 김희슬 선수가 김선혜 선수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하고 바운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네. 김혜진 선수의 뒤쪽에서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7m 드롭. 박세영과 1대1 우빈나 슈팅. 네, 들어갔어요. 맞고 들어가요. 우빈나 선수도 막히는 줄 알고 많이 놀랐을 텐데 네. 박세영 선수의 이 아쉬운 표정이 더 느껴집니다. 너무 아쉽네요. 손도 네. 맞고 발도 맞았는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박하얀의 공격. 김혜진 중앙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허유진. 드리블을 치면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고 슈팅! 네. 하지만 또다시 막혀요. 손민재 좋은 선방입니다. 손민재 선수가 미리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모션을 써서 던졌을 때는 속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은 김희슬, 우빈나, 왼쪽에 강다혜와 우빈나, 김희슬. 다시 오른쪽. 김희슬 좁혀 들어가고 자, 지금 윙플레이어도 네.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들어가는 송재영 선수를 앞쪽에서 미리 밀면서 차단을 했습니다. 네. 계속 뛰는 서울의 공격. 김희슬이 왼쪽 강다혜 찔러주고 놓쳤습니다. 빠르게 역습 만들 수 있는 경남의 공격. 허유진 쪽으로 허유진의 1대1 만들었고요. 하지만 손민재가 네. 버티고 있는 서울의 문 열리지 않네요.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이 분위기를 가져오기가 네. 어려워집니다. 허유진 선수가 이런 거 잘 놓치는 선수가 아닌데 이걸 놓쳤고요. 네. 아, 답답합니다. 네. 김은학 감독의 답답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손민재 선수 몸이 상당히 가볍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반대편 갈라놓고요. 네. 스카이 패스에 가까운 패스가 만들어지면서 오른쪽 측면 송지영 선수가 마무리 지었던 서울의 공격. 서울의 공격은 오늘 흐름을 좀 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게 가지고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은 오늘 넣을 때 못 넣고 막아야 될 때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유진 이동합니다. 그대로 던졌고요. 자, 블락킹에 걸렸고 손민재 걸렸고 계속 걸려있는 오늘 경남의 공격. 네. 지난 경기 때 손민재 선수가 허리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이번 주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려웠기보다는 오히려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지 선수가 벌써 오늘 경기만 11번째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자, 이제 개인 세이브 순위도 4위까지 점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빈나 선수의 슈팅이 좀 높았어요. 네. 모처럼 서울의 공격이 불발로 끝쳤습니다. 이럴 때 경남이 쫓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 역할을 해주는군요. 박하연입니다. 지금 박하연 선수는 몸이 빠지기만 하면 슈팅 자세를 언제든지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네. 사실 박하연의 돌파슛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오늘 좀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우락 감독은 여전히 고개는 갸우뚱. 득점이 터져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오늘 경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김희슬 이어봤습니다. 서울의 공격.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우빈나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호핑. 뒤쪽 패스 연결 강다혜. 반대편에 김희슬. 자, 돌아 나오면서 모처럼 공격과 세하고 최승민.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 자, 공격 시간이 길죠. 패시브 사인 올라왔고요. 최승민 던져야 됩니다.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네. 하지만 패스가 차단됐고 빠르게 속공 속공. 자, 맞고 연결. 김보우 네. 마무리. 자, 지금은 송지영 선수 손에 맞았는데요. 네. 흘렸습니다. 자, 이것을 송지영 선수가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빠지는 과정이고요. 자, 오히려 쳐서 좀 멀리 보내더라도 끊어내는 것이 실점을 면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박수영 선수의 이 속공 패스가 정확했는데요. 네. 송지영 선수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찔러줍니다. 기버 플레이. 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김선희 선수도 그렇고 공격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서울시청의 공격.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버 플레이 찔러주고 돌아서면서 오른손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짓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모든 선수가 다양하게 득점 분포를 나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박하얀과 허유진 중앙으로 이동. 그리고 자, 지금은 김은학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좀처럼 이 점수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후반 시작하면서 이 경남의 기세가 무섭게 따라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도 그거에 뒤지 않습니다. 아니 너 여기서 얘가 돌아갔어. 그러면 나왔다가 너 여기 이들이 나가면 너 누구 막아. 그런데 왜 가운데 안 해. 아니 따라붙을만 하면 애라면 어떡해. 공치잖아 수비 공치. 그리고 너 지금 아까도 내가 설명했잖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데 왜 공이 꼭 여기다 놓냐고. 여기 빼라니까. 이제 그럼 불안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넓혀놓고 하란 말이야. 크로스든 1대1든 앞에 쪽으로만 가려니까 좌우로 보란 말이야 시야를. 그 유진이 자 오늘 경기가 좀 많죠. 다음 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신할공대와 삼척시청과의 경기인데요. 이 네. 경기 또한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신할공대 선수들도 이제 경기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네. 좀 전에 이제 한미수 선수도 화면에 잡혔는데 삼척 선수들도 오늘 뭐 꼭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남의 벤치는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무섭습니다. 네. 김우락 감독이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은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윙 플레이. 자, 지금은 윙에서 김학영 선수가 슈팅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네. 아, 지금 오늘 경기 첫 번째 2분간 퇴장인데요. 네. 강다혜 선수가 길목을 좀 막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윙 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의 슈팅 길목을 각을 좁히기 위해서 몸을 가까이 붙여주면 네. 부딪혔을 때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허유진과 나혜린 7미터 들어 1대1 그대로 슈팅 네. 강력하게 중앙으로 꽂아나왔던 허유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2분간 퇴장의 주인공은 강다혜 선수입니다. 네. 한 명이 적은 상황. 자, 지금 MT 골을 활용을 하나요? 네. 아직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윤혜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윤혜진 선수가 경기 투입되면서 이제 MT 골. 여섯 명이 정상적으로 공격을 풀어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윤혜진 중앙에서 공격 이어봤습니다. 왼쪽에 빠져있는 우빈나. 지금 윤혜진 선수가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고요. 다시 뒤쪽에 공격 이어받고 다시 한번 밀어붙였던 네. 허유진이었습니다. 자, 시간에 쫓기고 있는 팀이 서울시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좀 흘려보내야겠죠. 그렇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손민주가 경기 투입되면서 공격 인원이 한 명이 적습니다. 패시브 사인. 이제는 이제 패시브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슈팅이 필요하긴 하죠.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바운드 슈팅 그대로 공을 따냈던 박세영.
흐름을 좀 만들어 가야 되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경남입니다. 한 명이 많아요. 공격 만들어야죠. 허유진. 자, 왼쪽 윙플레이 넣습니다. 막아냈어요. 네. 오늘은 못 막는 공이 없군요. 손민지. 네. 자, 골대 쪽을 비워줬는데 네. 먼 쪽을 던졌던 김혜진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 왼손이 기다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왼손으로 또 하나의 선방을 펼쳐보였던 손민지였습니다. 오늘 경기 12번째 세이브. 이제 2분간 퇴장 시간도 거의 흘러갔네요. 네. MT콜로 지금 6명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청. 또다시 패시브 사인. 뒤쪽 돌려놓고 슈팅이 필요합니다. 도표 들어가죠. 찔러주고 돌아서면서 박세영의 왼쪽 무릎. 이번에는 무릎으로 막아냈던 김선혜의 슈팅. 또 하나의 선방 박세영. 그리고 노희경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윙플레이. 자, 윙쪽에서 슈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윙에서 자꾸 다시 돌아다 내려오고 있는 경남의 네. 공격입니다. 노희경. 허유진. 중앙으로 이동. 윤혜진과 겹칩니다. 중앙의 노희경. 박하연. 지금 김혜진 선수가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공격 가세. 김보훈 이어받고 박하연 쪽으로. 들어가죠. 캐시사인 슈팅. 네. 그리고 골대 맞고 안쪽으로. 자, 지금도 김보훈 선수가 주고 다시 받을 준비가 빨라야 되는데 네. 지금 빠르게 패스가 오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은학 감독의 리액션이 가장 화려하군요. 네. 계속되는 서울의 공격. 여유있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경기를 풀고 있는 서울의 공격. 그렇죠. 45도 맞고 막세요. 네. 맞고 들어가네요. 빠른 드로우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보훈 선수는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어필하는군요. 자, 지금은 킥스타트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가운데에 볼이 왔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선수가 움직이면서 패스할 수는 없어요. 박하연 직접 밀고 들어갔습니다. 돌파슛. 네. 하지만 파울을 얻어냈고요. 부싱 파울. 박하연 선수가 인텔 페인팅을 치고 몸을 날려서 들어오게 되면 네. 수비들이 놓쳤을 때는 분명히 밀게 돼요. 김은경 선수의 2분간 퇴장. 뒤쪽에서 크게 밀었던 김은경이었습니다. 2분간 퇴장과 함께 이제 7m 도로가 주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7m 드로 스페셜리스트 나혜린 선수 경기 투입. 이번에는 허유진과 1대1. 7m 드로 쏩니다. 네. 왼쪽으로 성공. 경남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다섯 골 차로 좁혀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흐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골키퍼가 막아낸 이후에도 빠르게 속공을 전반전보다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7m 드로가 만들어지는 동안 김은학 감독은 다시 한번 노희경 선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이동 그대로 건졌는데 이번에 골대 맞았고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허유진 밀고 들어가고 분위기 가져올 수 있는 경남의 노희경 빗나가네요. 네. 자, 지금도 골키퍼의 선방인데 손민지 선수가 앞으로 나왔을 때 네. 옆구리 사이로 맞고 빠져나갑니다. 45도 또 네. 돌파 이후에 슈팅이었는데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노희경 선수였고요. 사실 오늘 경기 노희경 선수 살짝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렵게 공격권 가져왔던 경남이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흐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슬 중앙 돌파 두 명 사이. 자, 지금도 김봉 선수가 순수비를 잘해주면서 잘 차단해줬습니다. 네. 김희슬 이어받고 중앙에서 천천히 조율합니다. 밀고 들어가고 뒤쪽에 우빈나 박하연 선수 그리고 세이빙. 자, 지금은 공격권이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속공.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네. 패스 미스네요. 자, 서두르다 보면 이런 실책들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제 반대로 서울시청은 템포를 좀 늦춰가겠죠. 그렇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선수들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김은학 감독 경기를 차마 지켜보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 흐름에 이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정현호 감독도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작전 타임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실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 분위기를 좀 끊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야, 잡아. 수비. 수비 한번 갔다가 안 간다고. 한번 갔다가 오면 그 다음에 뭐야. 돌파한다. 돌파하는데 왜 가는 방향을 못 쳐. 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한 칸씩 이동을 해야지. 역으로 가는 길이 없잖아 지금 골이. 빠뜨리지 말라고 알았어? 그리고 시간 다 됐지? 시간 다 됐고 야 지금 봐봐 여기 선해가 이쪽으로 빠져 이슬이 쪽으로 그리고 선해하고 이슬이는 2대2 하고 여기서 3대3이야 여기 수민이 내려갈 거 알았지? 집중해! 자 서울시청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현호 감독이 김희수 선수와 김선우 선수 이 두 선수의 이 세트 플레이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와 네. 우빈아 선수와 강다혜, 최수민 이 세 선수가 할 수 있는 이 세트 플레이 작전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 같은 작전 타임 시간에 김은학 감독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고요. 네. 단지 이 허유진 선수만 불러서 뭔가 개인적인 주문을 했던 김은학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격 왼쪽으로 이동 반대로 반갑습니다. 김희슬 이번에 윙플레이 열렸네요. 네. 아 들어갔어요. 지금도 박세영 맞고 골대 맞고 골망 안쪽으로 어렵게 득점과 연결시켰던 서울시청의 송지영입니다. 네. 자 지금도 조금은 박세영 선수는 아쉽겠지만 네. 자, 쫓아오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잠시 멈추게 만드는 득점이었습니다. 박하연, 측면 내주고 노희경, 조금 더 오른쪽으로 두 선수가 크게 충돌하고 네. 최범희 선수에게 지금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아, 네, 자, 아,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허유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조금 전에 김은학 감독의 개인적인 뭔가 이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희슬과 우빈나 서울의 공격은 여전히 지공입니다. 천천히 공격 조율. 우빈나 이어받고 번거리 슈팅. 네. 또다시 막혀요. 박세영입니다. 자, 지금 역동작이 걸렸기 때문에 네. 정말 막기 어려운 동작인데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허유진의 공격. 자 이렇게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있으면 공격수들이 좀 보답을 해야 되는 경남의 공격인데요. 여전히 다섯 골 차. 허유진. 박하연 다시 한번 중앙에서 이어받고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오른쪽 측면 갈라놓고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경남의 공격. 중앙에 허유진 박하연 쪽으로 그대로 슈팅! 네. 하지만 정면 손민주가 이번엔 공을 잡아버렸어요. 네. 해칭입니다. 자, 지금은 슈팅이 정확하기보다는 골키퍼 앞쪽으로 향하는 슈팅이었죠. 네. 손민지 계속되는 선방 쇼가 오늘 벌써 14번째 슈퍼 세이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빈나 왼쪽 강다혜 경기 투입 그리고 김희슬 자리를 바꿨습니다. 강다혜 김희슬 자 공격자 파울이에요. 김희슬이 어깨를 밀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역습 경남의 공격 공을 놓쳐요. 그리고 김희슬이 가져갑니다. 공격권은 서울시청 그리고 왼쪽 던져놓고 우빈나가 1대1 박세영을 이겨냈던 우빈나입니다. 자, 지금도 서울시청은 가로채기 이후에 네. 모든 선수들이 미들서 공을 또 이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잔실수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경남인데요. 다시 여섯 골차. 좀처럼 점수차를 좁혀내지 못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허유진. 찬스죠? 네. 직접 골파를 만들어냈고 자, 지금은 또 놓쳤기 때문에 미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2분간 퇴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인수의 2분간 퇴장 골파를 허용하고 찍고 있었어요. 네. 김선혜 선수가 미리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인수 선수 상대로 1대1 회팅을 김문학 감독은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2분간 퇴장과 함께 7m 드로우가 연결이 됩니다. 호유준이 슈터. 나혜린이 막습니다. 1대1 그냥 던졌는데 깔끔하게 이번에 왼쪽 상단으로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죠. 라인 밟았어요. 네. 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호유준 선수의 이 외
왼발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볼까요? 슈팅을 때리기 전에 조금 더 앞쪽으로 움찔하면서 라인에 걸렸는데요. 정확하게 나오겠군요. 아, 걸렸네요. 라인을 밟았죠. 발꿈치가 네. 걸렸습니다. 7m 들어와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 공격에서 많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경남입니다. 서울의 공격. 자, 저, 왼쪽에 네. 지금도 강다혜 선수가 높은 타점에서 강정선 오른발 슈팅. 아, 정말 강다혜 선수가 몸을 빠르게 틀면서 페인팅을 치게 되면 네. 수비 선수들이 거의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공격에서 공을 또다시 놓쳤던 경남. 네. 그리고 1대1 여유있게 윤혜진의 득점. 경남이 순식간에 또 무너지는데요. 그리고 허유진, 박하연, 노희경 공 놓쳤고 실책이 많아졌어요. 마음만 급해요. 세이비유는 네.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급할 게 없죠. 천천히 갑니다. 자, 지금 경남 선수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패스 미스라든가 슈팅 미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반면에 완벽한 속공 아니면 직원 플레이로 좀 더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네. 어느덧 8골 차까지 벌어져 있는 서울과 경남입니다. 한 바퀴 빙글 돌면서 슈팅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허유진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서울의 공격, 윤혜진. 뒤쪽에 우빈나. 이제 왼쪽으로 이동, 강다혜가 이어받고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놓쳤습니다. 박세영. 빠르게 박하연. 하프라인 건너왔고 노희경 쪽으로 박하연 이어받고 왼쪽에 비었죠. 네. 윙플레이! 자, 오랜만에 윙플레이 성공. 자, 지금은 한 명의 퇴장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퇴장당했던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지금 자기 자리 이 포지션을 수비 위치를 찾아가지 못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남에 수월한 미드슛 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왼쪽 측면이 허영 안에 뚫려 있었던 서울의 수비 라인이었고 네. 이를 놓치지 않던 김혜진 선수가 윙플레이로 오랜만에 득점포 더해갔습니다. 중앙에서 핑글 돌았고 뒤쪽으로 윤혜진. 유니폼을 잡아당겼던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윤혜진 선수가 지금은 라이트 백에서의 또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거리 롱슛 다시 한번 막혔고요. 박수영의 오른발. 그리고 빠르게 김보은 속공 갑니다. 1대1. 네. 그대로 바운드 슈팅으로 득점 성공. 팀 내에서 경남개발공사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보은입니다. 김보은 선수가 가운데 중앙 수비를 맡고 있지만 속공까지 잘 뛰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천천히 공격 조율. 윤혜진이 오른쪽에 빠져 있습니다. 측면 내주고 돌아오는 공 윤혜진. 우빈나 왼쪽에 강다혜 좁혀갑니다. 다시 뒤쪽으로 호핑. 그리고 윤혜진 오른쪽으로 가면서 송지영 들어가죠. 한번 치고 네. 들어가면서 앞쪽에 김혜진에게 막혀 있었던 우빈나입니다. 다시 경기적에 그리고 패시브 사인 빠른 슈팅 필요합니다. 완벽하네요. 아, 아니면 더 완벽했던 네. 박대영의 선방. 빠르게 허유진, 노희경. 자, 득점이 필요한 경남의 공격 오버슈팅 들어갑니다. 자, 김하경 선수의 오버슛인데요. 네.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진희 선수도 안도의 한숨 쉬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은 김선의 슈팅을 오른발로 번쩍 들면서 그림같이 막아냈던 네. 박대영이었고요. 선방에 이어서 미드스공이 또 이어지면서 네. 김학영 선수의 노련한 오버슛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득점의 시작은 골키퍼의 선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박수영이 득점을 해줬죠. 윤혜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빈나 왼쪽으로 이동. 서울의 공격 앞쪽으로 찔러주고 김선혜 뒤쪽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빈나. 들어가죠. 윤혜진. 자, 어려운 슈팅. 네. 자, 지금은 빠르게 받쳐줬던 수비가 라인 안쪽에서 받쳐줬다는 판정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서 7m 드로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라인을 밟고 있었어요. 그렇죠. 안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7m 드로. 윤혜진. 네. 정말 오늘도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윤혜진 선수인데요. 네.
7m 드로우에 이제 골키퍼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박세영 선수는 상당히 앞쪽에 나와서 수비를 하게 되고 나린 선수는 뒤쪽에서 수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선 볼이 강한 선수들은 들어가서 나와서 막는 게 좋고요. 네. 또한 이제 심장이 작은 선수들도 좀 나와서 막는 것도 각을 좁히면서 나와 있는 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는 많이 나와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허유진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무게 중심까지 무너졌는데 쓰러지면서 슈팅까지 이번에는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허유진이었습니다. 서울의 공격 천천히 경기 풀어갑니다. 강다혜가 이제 우빈나에게 뭔가 얘기를 건넸고요. 윤혜진은 우빈나, 강다혜 천천히 오른쪽에서 윤혜진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강다혜 윤혜진은 중앙으로 이동 짧게 던져주고 뒤쪽 우빈나 오른쪽 이동 들어가야죠. 한번 크게 치고 네.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옷에 옷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네.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그리고 패션 사인 빠른 공격이 필요한 네. 이번에는 막혔어요. 박세영 골키퍼 선방이죠. 빠르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허유진 건너와서 그대로 돌파까지. 자, 득점 인정이 됩니다. 네. 허유진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수비들이 같이 밀려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자, 이렇다 보니 이제 어느덧 경남개발공사도 4골까지 추격을 하고 있어요. 네. 8골까지 벌어졌던 이 스코어가 4골차. 그리고 아직 시간은 5분여 남아있습니다. 경남이 마지막 이 5분의 승부를 좀 많이 끌어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청도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 롱슛 정면으로 박세영 선방 빠르게 던져줍니다. 네, 가로채기죠. 서울시청에 좋은 가로채기가 네. 나왔는데요. 아, 박세영 선수가 이 역습 과정에서 종처럼 패스 미스가 없는 선수인데 네. 오늘은 두 차례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가 좀 더 높았어야 되는데 네. 자, 박세영 선수의 아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서울의 공격 중앙에 우빈나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김희승 측면 내주고 윙플레이! 아, 네. 정말 절묘한 것에 최선을 만들어서 송지영이었습니다. 네, 정말 재치있게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예측하고 골대 쪽을 향해 던졌죠. 네, 박하연의 돌파 그리고 7m 드로우. 박하연 선수의 돌파가 좋았고 이를 제재하던 김선혜의 파울이 연결됩니다. 답답한 경기는 이렇게 돌파가 되는 선수 돌파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외곽 슛보다는 돌파가 훨씬 많았던 박하연 선수 그리고 허유진 선수였는데 네. 후반전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7m 도로를 많이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허유진의 7m 드로우 나이린과 1대1 위쪽에 때리네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오늘 여러 차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허유진 선수가 라인 크로스 7m 드로우 지금은 너무나 어이없게 7m 드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너무 먼 쪽을 보고 던졌던 상황인데 네. 선수들이 왁스를 묻히고 경기를 하다가 손에 땀이 많이 나면 미끄러져서 공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허유진 선수가 전반전에 1득점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 6득점을 만들면서 오늘 경기 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격 인터셉 네. 빠르게 갑니다. 김혜진 앞쪽으로 밀어주고 노희경 1대1 손민지와 대결 그대로 슈팅! 막아냈어요. 네. 아, 오늘 경기 안 풀리네요. 노희경 물론 손민지 선수가 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네. 노희경 선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경기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선수들의 오늘 슈팅의 찬스를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 손민지 골키퍼 워낙 잘 막아주고 있지만 네. 팀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손민지는 또 하나의 선방으로 오늘 경기는 편안하게 여유 있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우빈나 왼쪽으로 스카이 패스 네. 높아요. 하늘이 너무 높네요. 놓쳤습니다. 박세영 박하얀 짧게 내주고 노유경 그리고 이번에 윙플레이까지 네. 오랜만에 통했습니다. 김하경의 득점 성공. 이렇게 김하경 노희경 오른쪽 라인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경남의 공격이 오늘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작은 찬스지만 골키퍼를 뚫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조금 더 침착하게 골키퍼를 보고 던진다면 네. 충분히 더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공격을 이제 지공으로 돌리다 보니 패시브 사인이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졌죠. 아, 또 막아냈어요. 수아나의 선방 네. 박세영입니다. 빠르게 던져주고 박하얀 이어봤습니다. 건너가면서 왼쪽에 있는 허유진 쪽으로 허유진 돌파 열렸네요. 네, 스팅 선배지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쇼 손민주와 박세영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만큼 골키퍼들의 이 방어가 방어율이 높아질수록 슈터들의 이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좋은 선방이 있으면 공격수들의 좋은 득점이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네. 오늘 양팀의 골키퍼가 너무 지금 완벽한 경기를 펼치다 보니 득점이 어렵네요. 그렇죠. 공을 살짝 흘렸는데 다시 리바운드. 서울의 공격 뒤쳐 흘려놓고 노빈나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은 오늘 경기 먼거리 던졌는데 또 막아냈어요. 박세영. 그리고 노희경이 중앙으로 비하인드 패스 열렸습니다. 그대로 슈팅! 아, 네. 오늘은 계속되는 골키퍼들의 선방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손민지 골키퍼가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또 막아내주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예상이 되는 서울의 공격. 노빈나가 왼쪽으로. 자 이수민도 경기 투입돼 있군요. 자 왼쪽에 윙플레이. 슈팅 동작 이전에 좀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슈팅을 안쪽으로 차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세 자체가 뒤로 넘어지면서 네. 단순한 파울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피벗 플레이. 그리고 슈팅. 네. 자 동시에 부저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득점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네. 오늘 경기 마무리. 서울시청이 26대 21로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1라운드 때는 조금은 빡빡한 경기를 치렀다면 네. 2라운드에서는 서울시청이 상대 경남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경남의 공격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윙플레이가 살아났던 서울시청이 비교적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 경기 MVP는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죠. 윤혜진 선수가 오늘 8득점을 기록하며 오늘 경기의 MVP로 선정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윤혜진 선수가 본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줬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첫 스타트를 잘 만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좋게 이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시청이 승점 12점으로 삼척시청에게 승점 1점 차 이 바짝 추격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요. 네. 이 다음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이제 부산시설공단과 삼척시청이 오늘 또 대결을 펼칩니다. 네. 자, 양 팀이 또 오늘 정말 팽팽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 경기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서울과 경남과의 경기 여기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뒤 부산시설공단과 삼척시청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청주 SK 호크스 아레나입니다.